90만 3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위니푸드입니다. 위니푸드, 은는 2015년 4월 해외 상장을 목적으로 홍콩에 설립된 지주회사로서 주요 자회사이자 실질 영업자 회사는 광동영업식품 및 허얼거스 영업이며 육가공식품 생산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 100여 년의 전통을 이어온 기업으로 중국식 살라미, 전통 소시지, 간편식품, 간편 소시지, 중국식 베이컨, 나뷰, 기타 식품을 생산 웰빙 소시지 및 채식주의자를 위한 제품 개발을 계획 중에 있으며 2021년부터 냉동식품 또한 본격적으로 생산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2015년 4월 설립된 홍콩 소재의 지주회사로 중국 소재의 광동식품 유한공사와 허얼거스 영업 브랜드 비즈니스 서비스 유한공사를 각각 자회사와 손자회사로 보유 대시 자회사인 광동식품은 돼지고기 및 가금류를 건조, 훈연, 염장, 조리 및 기타 방법으로 가공 또는 저장 처리하여 고기 가공품을 제조하는 육가공 업체임 대시 주요 제품은 중국식 살라미, 중국 전통 소시지, 중국식 베이컨, 나뷰, 간편 소시지, 기타 육가공 제품 등이며 중국 내수 및 해외 시장으로 영업 지역 확대를 추진 중 재무 대시 중국 화남, 화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육가공 제품의 내수 시장 판매를 통해 2018년 상반기까지 47,271백만 원의 매출을 실현하였음 대시 적정 원가 및 판관비 부담으로 15,615백만 원의 영업이익과 11,114백만 원의 반기순이익을 실현하였으며 양호한 수익구조를 보임 대시 중국 경제성장률이 둔화 추세이나 소득 성장에 따른 육가공 제품의 소비 증가, 한국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중국 내외로 영업 지역 확대하며 외형 성장 전망. 2023년 3월 7일 기준 장마감 위니푸드의 시가총액은 48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위니푸드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346위입니다. 위니푸드의 상장 주식수는 4797만 3428주입니다. 위니푸드의 액면가는 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위니푸드의 퍼은 3.0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8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8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9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26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3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2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26배, 380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90억 원, 173억 원, 22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02억 원, 131억 원, 190억 원입니다. 위니푸드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5번지 23%이고 유보율은 226.71%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63.35이며 전일 대비해서 0.73 더하기 0.0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15.76이며 전일 대비해서 0.75-0.0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니푸드의 2023년 3월 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001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002원보다 1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00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니푸드의 종가는 1001원이며 주가가 위니푸드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니푸드의 종가는 1001원이며 주가가 위니푸드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8%입니다. 금일 위니푸드는 거래량 154,745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55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대신에서 45,107주, NH투자증권에서 22,584주, 키움증권에서 21,530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5,046주, 삼성에서 15,04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34,706주, 키움증권에서 33,631주, NH투자증권에서 19,200신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7,388주, 한국증권에서 15,23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6,497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위니푸드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